자, 그러면 오늘 저녁 함께 해주실 우리 증시 샤타맨 박지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돌아온, 잘리지 않고 살아 돌아온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제가 없는 동안 막 그 채팅창에 네.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어떤 흉흉한?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네. 잘렸다, 코로나 걸렸다, 아~ 휴가 갔다. 네네네. 제가 다 기억하고,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아, 약간 그 기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게 중요한 것도, 겁니다. 좀 뿌듯하기도 했었는데. 예. 근데 막 적극적으로 찾진 않으시던데요, 다들? 그만큼 그때 나오신 분의 콘텐츠가 괜찮았어요. 박지영 사장님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 누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하는 거는 다른 사람 주식 올랐다고 해서 내가 아까워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다기보다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네,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되지. 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배합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박지영 차장님의 역전 말로 홈런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 좀 부담되네요. 네, 오늘 열심히 콘텐... 열심히 준비해 오긴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이제 어제 제가 그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무역 전쟁으로 좀 넘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잘하신다. 어떻게 잘 맞출까?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오늘 약간 비슷했습니다. 분위기가 네. 이제 코로나가 좀 뭐 부각됐을 때와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뒤에 이어질 게 이제 소프트웨어, 언택트 네. 이런 쪽 주제잖아요. 오늘은 그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있었던 애들이. 정반대의 움직임. 그렇죠. 뭐죠? 오늘 막 현대차가 8% 가고 호텔신라 8% 올랐어요? 8% 올랐고 막 만도 이런 애들이 막 중국 때문에 죽는다, 코로나 때문에 차 한 팔려서 죽는다, 이런 애들이 막 급등하고.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그런 쪽이 조금 이제 많이 올랐던 쪽이 조금 부진하고. 그게 코스닥 쪽에 혹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 요 정도에서 이제 됐고 안 오른 친구들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오른 이쪽의 친구들이 괜찮은 만한 뭔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백신이 네. 백신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백신이랑 만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신이 나왔다라는 것은 언택트가 끝나고 컨택트로 그렇죠. 간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 경제가 이제 재개된다. 하여튼 상상력들은 정말 풍부하신 것 같아.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198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980이요? 네, 43포인트가 올라서요 2.2%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696포인트, 5포인트 상승해서 0.8% 상승했습니다. 아, 완전 코스피였네 오늘은. 그렇죠. 원래는 코스피가 뭐 한 0.5% 오르고 코스닥이 막 1% 2%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정반대의 움직임이었고요. 수급도 반대였습니다. 아, 나 옛날에 현대차 있었는데. 아, 옛날에요? 네, 있었어요. 계속 들고 계셨으면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네. 네. 오늘 수급도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시장을 계속 매수하면서 주도를 해왔는데 오늘은 개인이 1조 1,800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8,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아,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 샀죠. 오늘 샀어요. 네. 이게 과거 이제 람데시비르 치료제 네, 나왔을 네, 때 외국인이 네. 반짝 샀었거든요. 네. 이게 반짝 매수인지 아니면 추세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할지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해졌어요. 개인이 계속 팔고 외국인이 사는 시장이면 오늘처럼 대형주가 오를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람데시비르 때처럼 하루 이틀 사고 반짝 사고 또 다시 매도한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그러니까 운수장비라고 하죠. 운수장비 업종이 네. 6.7%가 올랐습니다. 업종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이제 피해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불을 많이 뿜었고요. 뭐 현대차 그쪽에서 좀 많이 오른 친구는 한 20% 올랐겠네요, 그러면.
오늘 만도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12%씩 이렇게 만도. 올랐고요. 오늘 뭐 대형주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가 7% 올랐고 현대모비스가 7.8%, 기아차가 8%, 뭐 이렇게 자동차, 뭐 현대차 3인방이 대부분 이제 8%씩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진단키트주. 진단키트. 시젠 같은 것들. 최근에 막 실적 발표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오상자이의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렇게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원격진료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원격 진료를 어느 정도 허용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뭐 아프면 전화부터 하고 와라.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뭐 그런데 대한 의사협회에서 원격 의료 도입 반발하면서 뭐 인성 정보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지케어 때 이렇게 원격적 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지수로는 인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버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특정 종목은 인버스가 없죠? 종목은 인버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종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공매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개별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 그렇죠. 선물을 지금 코스피 200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미니 선물도 있고 개별 주식 선물 이제 있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면 돼요? 어디서 팔건 어디서 HTS에 선물해서 예, 바로 거래가 되세요. 아 개별 종목 선물이 있어요? 네, 개별 종목 선물이 있습니다. HTS 뭐 선물 현재가 창에 보시면요. 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주식들이 대체로 많겠군요, 이거는. 그렇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근데 작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종목들은 다 있죠. 아, 그러면 그 종목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유 같은 거는 뭐 5월물, 6월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뭐 그런 얘들도 있어요. 얘들 월물이 있어요? 그렇죠. 6월물, 7월물, 8월물 매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6월물, 삼성전자 주식 7월물 이렇게 쭉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뭐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계속 하시면 돼요. 네네. 네. 오늘 중요한 거는요. 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데시비르 임상 좋다라고 발표됐을 때 외국인이 잠깐 매수로 전환됐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호재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5천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기금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네. 유로 안정 기금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쓰면 되지 뭐하러 돈을 또 걷냐라고 네. 독일이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우리 이제 코로나 안정 기금 좀 하자라고 하는데 돈을 내는 건 이제 사실 독일이나 뭐 이런 유로존에서도 돈 잘 버는 국가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달러가 약세로 되면 뭐 거기서 돈이 빠져 나오면 또 신흥국으로 자금이 올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졌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7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그렇죠. 원화의 강세. 네네. 이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들어온 거야 아니면 들어와서 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달걀이 먼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닭이 먼저죠. 닭이 있어야 알을 낳나? 알을 낳죠. 미안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도 네. 뭐 둘이 복합적인 작용을 한 건데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간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뭐 이제 경제 회복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뭐 우리는 총알이 충분하다 막 계속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다. 네.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대형주 유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오늘도 3% 올랐습니다. 3%? 네, 3%.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어제도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2% 오늘 3% 이렇게 오르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둔했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대형주 움직임들 네. 뭐 좀 좋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WTI 그 한참 이제 이슈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지금 내일 이제 만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네. 저번 달에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가격을 5월물에서 받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7달러.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종가는 플러스 8달러에서 끝났습니다. 5월물이. 그렇죠. 네. 그래서 6월물도 똑같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바뀐 게 없잖아요. 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5월물 만기 끝나고는 6월물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은요. 현재 네. 가격은 한 30달러, 32달러까지 아까 제가 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네. 6월물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운반선, 네. 휘발유 운전선 유조선을 5대 보냈는데 그 앞바다에 미국이 군함을 5대 보냈다라고 합니다. 유조선 한 대당 한 대씩. 네. 네. 너희 수출만 하기만 해봐라. 지금 핵 협정 위반으로 경제 제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멘 그 반군이 네. 영국 상선 막 공격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중국에서의 이제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뭐 코로나 백신 개발됐다 이러면 또 경제 또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5월과 완벽하게 다른 게 네. 그때는 근월물과 원월물의 스프레드가 엄청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월물과 원월물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거는 5월물은 예를 들어 뭐 20달러인데 네네. 8월물은 뭐 한 80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죠. 네.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 지나면 이거의 가치는 뭐 한 두 배 가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만기 한 이틀 전에 만기 한 3일 전 정도에 이제 5월물이 15달러였거든요. 네. 6월물은 23달러였습니다. 콘탱고라고 우리가 불러도 될까요? 그렇죠. 콘탱고. 네. 콘탱고. 선물 가격이 높은 걸 콘탱고라고 하고 네. 그 반대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2021년 5월물은 무려 35달러입니다. 2021년 1년 뒤에 거. 그렇죠. 1년 네. 뒤에 거는 35달러. 지금은 네. 15달러. 네. 1년 뒤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비정상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오늘 2시경 가격으로는 7월물과 8월물 가격 차가 50센트에 불과합니다. 7월물이 31.7달러, 8월물이 32.2달러. 50센트에 불과합니다. 네네네. 뭐 이게 그냥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거 뭐 차이 먹으려고 막 사고팔고를 많이 할 텐데. 네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사실 5월에 고생했었던 트레이더들이 6월물에서 이미 다 피신했다는 거죠. 롤오버 했든지 뭐 매도했든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 5월물처럼 가격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도 우린 또 뚜껑 열어봐야겠죠. 궁금하죠. 오늘 밤에 뚜껑 열어보다 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네. 선물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그 TSMC 여기가 화웨이의 공급 중단을 그러니까 TSMC가 미국 쪽으로 붙은 거죠? 그런 거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웨이는? 오늘 니케이 아시아 리뷰라는 이제 일본 언론 보도에서 네. 이제 TSMC가 화웨이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것부터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납품할 건 다 하고 앞으로 신규 물량부터 중단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TSMC는 완전히 일본 쪽으로 붙었다 라고 볼 수 있을 일본? 미국 쪽으로 붙었다. 일본 쪽으로 왜 붙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네. 미국 쪽으로 붙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화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TSMC의 두 번째 규모의 손님이라고 해요. 그거 TSMC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미국으로.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네. 화웨이의 5G폰 만드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TSMC를 이용을 못하면 네. 뭐 원래 이제 미국이 공격하려는 것은 TSMC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고 그 회사가 설계를 하면 TSMC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이 있어요. 중국 기업이 SMIC라는 중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아주 비중이 작은 데는 아니죠. SMIC. 넘버 5입니다. 넘버 5. 그 점유율 한번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대략 점유율이 지금 네.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TSMC가 네.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4.1%로 1위. 너무 압도적이죠. 삼성전자 15.9.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7.7. UMC가 UMC는 요거 팟캐스트 진행하는 분 아닌가? UMC가 7.4, SMIC가 4.5, 기타가 10.4입니다. 네. 파운드리면 이제 설계도 받아다가 맞습니다.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 주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설계도 받아 만들어 주기만 하는 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체 생산을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SMI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이 떨어져요. 14나노대. 그러니까 이 나노대가 낮을수록 미사일 공정에 잘 돼서 잘 만들 수 있다. 기술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TSMC가 5나노. 5나노. 지금 미국에 와. 지금 미국에 짓는 공장이 5나노. 네. 네, 공장을 짓는다는 TSMC가 거고. TSMC가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지금? 엘라바마에 지금 짓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 리쇼링이라고 해서 뭐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라. 너희만 들어오지 말고 외국 기업도 다 들어와라 그래서 쇼가 이제 해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나요? 모르겠는데요. 리쇼어링 그래서 그 해변으로 네. 다시 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쇼어링? 그러니까 자국으로 아닌가? 오프쇼의 반대 말인데 오프쇼. 그러니까 쇼어가 네. 뭐예요? 쇼어가요? 그 해변 아니요? 그건 다음에 알아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5나노대. 네. 5나노대. 네. 삼성전자가 지금 5나노대 아닙니까? 삼성전자 7나노대. 아 삼성보다 더 빨라요? TSMC가 압도적입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거의 근접하게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압도적이에요. 아,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네. 아, 근데 뭐 메모리 쪽은 뭐 전 세계 1위니까. 아, 메모리는 그렇죠. 파운드리랑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비행기 타고 중국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 딱 사태 터지자마자 중국에 간 이유가 뭐 사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지만 새우 아니고 돌고래 정도로 갑시다 이제는 언제까지 그래. 우리나라를 새우로 표현할 겁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뭐 네. 우리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아닙니까? 반도체는 뭐 반도체는 1위고요. 네, 네. 메모리는 네. 자 고래 싸움에 돌고래 등 터질 수 있다. 네, 네. 그럴 네. 수 있는데 요거 기회만 잘 이용하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뭐 어부지리라고 할까요? 네. TSM 그 TSMC랑 중국이랑 싸우는 사이에 어부지리로 수혜를 얻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반도체 굴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물론 OLED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LCD에서는 다 갔죠. 다 뺏겼지 않습니까? 에, 에. 반도체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화웨이를 막는다라는 것은 화웨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뭐 하이실리콘이라든지 SMIC 이런 애들이 다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더 싸우라고 좀 약간 이간계를 우리가 써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서로 그럼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TSMC가 네. 미국 편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네. 뭐 삼성전자가 중국 거 먹겠죠. 물론 이제 미국이 삼성전자도 공격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우리 반도체 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국제 정세까지 널리 보시는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고요. 유튜브 뭐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를 검색하시면 네. 그래서 구독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늘다가 요새 네. 엊그제인가 두 명 줄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컨텐츠의 한계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다 이렇게 몰아드렸으면 점점 늘어나야지요. 그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 컨텐츠에 만족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네.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열심히 홍보에만 저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컨텐츠와 홍보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